하는 거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좋을 것 같네요. 날이 너무 따스해가지고 상쾌하게 씻고 나면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쉬는요, 샤워하기 조금 귀찮아요. 프레쉬는 그냥 놀고 와서 집에서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거든요. 네, 러쉬에 다니고 나서부터 좋아졌어요. 아니요, 더 놀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기로 씻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샤워를 싫어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프레쉬는 엄마가 씻겨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샤워 시간은 놀이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힐링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씻는 편이거든요.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씻을 수 있는 건가요? 엄마 나 TV 나왔어. 향은 되게 상큼한 레몬 느낌이 많이 나고요. 또 좀 촉촉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되게 촉촉해 보이죠? 되게 말캉말캉하고 제 엉덩이처럼 좀 탱탱하거든요. 방귀 냄새를 없애줄 만큼 되게 상큼한 향이 많이 나요. 요즘 어린 친구들 슬라임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또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향기는 엄청 상큼한 레몬 향기여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향기예요. 이거 완전 젤리 같은데? 먹어도 돼요? 레몬 젤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인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동심으로 되게 돌아갈 수 있는 재밌는 놀이 샤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커플들끼리 사용하기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성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동생 송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똥이야, 오빠가 이거 사갈게. 조금만 기다려. 샤워하기 싫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 이거 일단 여름에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운동 끝난 뒤에 겨드랑이 같은 데 문지르면 진짜 장난 아니게 시원하고요. 이거 말랑말랑한 촉감이 있어서 가슴팍이라든지 목덜미에 씻으면 부드럽게 샤워를 하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진짜 정말 좋아요. 이거 손으로만 계속 놀고 싶은 느낌이 들고 조금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전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맨날 맨날 샤워하고 싶어요. 재밌으니까요. 샤워 젤리는 모두에게 추천한다. 어린이들은 되게 재밌게 목욕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성인분들은 되게 동심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샤워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샤워 젤리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손 씻기 싫어하는 어린 친구들 꼭 한번 써보세요.